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고도 또 주고도 부족해서 모든 것을 내준 행복한 왕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책들이 계속해서 왜 읽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 원작 오스카 와일드, 출판사 싱크하우스. 자, 행복한 왕자가 동상의 모습으로 바라본 한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제비가 행복한 왕자에게 다가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행복한 왕자와 제비가 어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복판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온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고 두 눈에는 푸른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어요.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빨갛게 빛나고 있었지요. 왕자의 동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했어요. 우와!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로 날아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갔는데 갈대 아저씨와 사랑에 빠져 그만 혼자 남게 되었던 거예요. 제비는 지친 날개를 파닥이다 왕자의 동상을 보았어요. 와, 근사한데?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다. 제비는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 앉았어요. 달빛을 받아 왕자의 몸이 반짝거렸어요. 오늘은 황금 침대에서 자게 되었네. 기분이 좋아진 제비는 날갯죽지에 머리를 묻었어요. 그때 커다란 물방울이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이상한 일이네. 하늘엔 별이 총총한데 비가 오다니. 잠시 후 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칫! 비도 못 막아주는 쓸모없는 동상이로군. 자르를 옮기려고 날개를 펴자 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서 왜 우는 거예요? 제비가 묻자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슬픔이 무엇인지 몰랐지. 죽은 뒤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 훤히 보인단다. 왕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기 좁은 골목 가난한 집에 여자를 좀 봐. 하루 종일 싹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이 빨갛게 부풀었어. 구석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은 몹시 아픈가 봐. 착한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빼서 저 여자에게 갖다 주지 않을래? 제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저는 이집트로 가야 해요. 왕자는 다시 간절히 부탁했어요. 오늘 하룻밤만 내 심부름을 해주려무나. 좋아요. 딱 한 번이에요. 제비는 루비를 빼서 입에 물고 그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아이는 얼굴에 빨간 열꽃이 핀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지친 얼굴로 그 옆에서 잠이 들었지요. 제비는 루비를 살며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날개로 아이 이마에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아, 시원해. 아이가 방긋 미소를 짓자 제비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날씨는 추운데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왕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다음 날 제비는 이집트로 날아갈 준비를 했어요. 제비야, 착한 제비야. 딱 하룻밤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친구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 다락방에 있는 젊은이를 좀 봐. 너무 추워서 극장 주인에게 줄 대본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오래 굶어서 정신을 잃은 것도 같아. 저 사람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제비가 물었어요. 아니, 이제 루비는 없단다. 내눈 한쪽에 사파이어를 빼서 젊은이에게 갖다 주렴. 왕자가 제비에게 간절히 부탁했지요. 제비는 사파이어를 입에 물고 날아가 다락방 제비꽃 화분 위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사파이어를 본 젊은이는 힘을 되찾은 듯 말했어요.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나 봐. 이젠 대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제비는 정말 이집트로 간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착한 제비야, 딱 하룻밤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다 눈이라도 내리면 전 얼어 죽고 말 거예요. 저쪽 광장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몽땅 하수구에 빠뜨리고 말았구나. 집에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거야. 내게 남은 사파이어를 마저 빼서 소녀에게 갖다 주렴. 제비는 결국 왕자의 부탁을 또 들어주었어요. 사파이어를 물고 날아가 소녀의 손바닥 위에 살짝 떨어뜨렸지요. 어머나, 너무 예쁜 유리알이야. 소녀는 활짝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두 눈을 모두 잃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야, 이제 그만 이집트로 가려무나. 하지만 제비는 차마 왕자 곁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이제부터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제비는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날강 이야기, 스핑크스 이야기, 미라가 된 이집트 왕들의 이야기. 그러나 왕자는 그런 이야기보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제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날아다녔어요. 도시에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루는 굶주린 아이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잠을 자다가 야경꾼들에게 내몰린 이야기를 왕자에게 들려주었어요. 내 몸에 황금 조각을 떼어 그 아이들에게 갖다 주렴. 그날부터 제비는 부리로 왕자의 몸에 황금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왕자의 몸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눈 내리는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들어진 듯 반짝거렸지요.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사람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제비의 몸은 꽁꽁 얼어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제비는 간신히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라 작별 인사를 하고 왕자의 발 밑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순간 왕자의 가슴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였지요. 이튿날 아침 시장은 광장을 지나다가 왕자의 동상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런 흉한 물건을 도시 한복판에 세워두다니, 당장 없애시오! 잠시 뒤 일꾼들이 몰려와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얼어붙은 제비의 몸을 휙 쓰레기더미에 던졌어요. 사람들은 왕자의 몸을 용광로에 넣어 녹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곧 왕자의 심장도 쓰레기더미에 던져졌지요. 그때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죽은 제비의 몸과 왕자의 심장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오,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느님은 몹시 기뻐하며 행복한 왕자와 제비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었답니다.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도시의 한복판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죠? 왕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요. 제비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보석과 금조각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하고, 병든 아들을 둔 엄마, 가난한 극작가, 성냥팔이 소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보석을 나누어 주는 동안 제비는 왠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걸 체험해요. 왕자 곁을 떠나지 못한 제비는 결국 추위에 얼어 죽고 흉한 모습으로 변한 왕자의 동상은 용광로에 던져지죠. 하지만 천사가 죽은 제비의 몸과 왕자의 심장을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이 이야기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제비를 변화시킨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왕자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왕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죠. 그 모습을 본 제비의 마음도 따뜻하게 변한 거죠. 이처럼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답니다. 행복한 왕자는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시릴과 비비안이라는 두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동화를 썼대요. 그래서인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는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편안하고도 아름답죠. 오스카 와일드는 동화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른 모두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했대요. 행복한 왕자.
지금까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